저희 좋은 어린이집 만들기 협의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협의회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사업을 연계하고 국내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아동 청소년을 위한 문화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술로 퐁당퐁당 사업은 아이들이 일상에 터져내서 가족과 함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연예술축제 프로그램입니다. 스마트폰이나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생생한 문화 경험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가족 간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술 거점이란 우리 일상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의 공간을 예술과 만났을 때 마법같이 변하는 새로운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술 공간은 다른 거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에 늘 지나쳤던 그 공간이 어느 날 문화와 만났을 때 아주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공간으로 다가오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유공간 29 사업은 일상 생활권 안에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 사업은 아이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공연장으로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생활권 가까이서 아이들이 아주 편한 마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즐기는 그 웃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 발전됐으면 좋겠고요. 많은 예술단체들이 참여해서 일상에 가까운 근거리에서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